자, 다음은 오피리아 사장 여기네요. 위스퍼밀 이쪽으로 가면 되나봐요. 정화의 숲? 여긴 뭐죠? 58레벨이래요. 여기는 보스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. 어? 여기 길이 있네? 성점사의 사당이래요? 이것도 히든 직업인 것 같죠? 여기는 천문술사의 수호신 성점사 스테오라의 재단이다. 도착한 여행자요. 잃어버린 천문술사가 될 자격을 묻겠다. 자, 봤습니다. 조사합니다. 17만. 잡았습니다. 그대에게 천문술사의 소양을 내린다. 천문술사 히든 직업. 이게 천문술사네요. 뭔가 사제 같기도 하고요. 자, 이제 하나씩 볼까요? 유성, 적 전체에게 세 가지 속성의 데미지를 준다. BP 부스터 주회. 두 턴간 BP가 두 개씩 증가한대요. 괜찮은데요. 아군 한 명의 크리티컬 상승. 물리 방어력 속성. 전체적으로 능력 상승 2턴 부여. 와, 너무 좋은데? 없애기 주회. 적은 강화 효과를 부여하고요. 아군은 약화 효과를 부여한다. 와, 너무 좋다, 둘 다. 지속 회복 마법. 자동으로 두턴 회복. 대갚아 주기. 이거 전체네요? 지속 회복. 대갚아 주기는 반격을 하게 한다. 그리고 필살기 성점사 스테오라이 예언. 적 전체에게 무속성의 데미지를 주고요. 아군의 부스터 포인트가 많을수록 큰 데미지라고 합니다. 그거 보죠. 그 서포터 어빌리티. 여기 있네요, 위에. 배틀 종료 시 자포인트가 상승하고요. 장비자의 부스터가 배틀 시작 시 하나 증가. 부스터 포인트 2터. 장비자 자신이 공격을 할때 부스트 시 데미지량 증가. 와, 이거 너무 좋네요. 보통 이제 딜러는 부스트를 거의 항상 쓰기 때문에 너무 좋네요. 그리고 천사의 가오. 장비자가 데미지를 입었을 때25% 확률 데미지가 0이 된다. 오호. 너무 좋은데, 사? 약간 서포터 개념인 것 같죠, 근데? 자, 2터 넣겠습니다. 자, 천문술사의 기술은 볼게 많으니까 두 개만 보겠습니다. 유성이랑 성점사만 보죠. 일단 유성. 오, 이렇게 쏩니다. 자, 천문술사 필살기 성점사 쓰겠습니다. 오, 야, 좋은데요. 자, 위스퍼밀. 일단은 먼저 다 확인 둘러보겠습니다. 처음 오는 마을이니까. 뭐야, 너 내가 봤어? 너 누군데? 아, 그랬니? 나 퀘스트 받아버렸다. 나도 모르게. 그 퀘스트는 이 할머니 데려가면 된대요. 데려왔습니다. 이렇게 받았습니다. 여기 있네요. 번개 데미지 감소가 붙어있다고 합니다. 이곳은 맵이 굉장히 작네요. 그리고 서브도 없습니다. 이거 만물상 보고 그 스토리 하죠. 자, 여기는 이렇게 있습니다. 아이템도 별로 없네요. 이 마을은 뭔가 마을도 작고 아이템도 없고. 오피리아 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괜찮게 봐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봬요. 도바.